얼굴을 마주합니다. 자, 스테이크윙의 코너 지역 이진우. 헤인즈. 자, 클락 3초 남겨놓고 지금은 마찬가지 인사이드로 응수합니다. 네, 지금 이상준 선수의 커팅도 좋았고 헤인즈 선수의 쿠패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이 로테이션 운용 속에서 높이의 좀 열세를 아직까지는 실타를 풀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원드리블 헤인즈. 김상규. 자, 조금 치면 득점. 네, 김상규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헤인즈 네. 선수의 나이스 어시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박지원. 점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지만 지금도 피케노 과정에서 수비가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네. 예, 저런 수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점퍼 명중합니다. 네. 오, 지금 휘슬이에요. 자, 그리고 휘슬이 울렸네요. 순식간에 따라 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 지금 결국 골핸들러 역할을 해줄 선수는 지금 KC에서 김주현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KT로서는 김주현 선수의 지금 수비를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고 또 폼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52대 42 열정차로 추격하는 전주 KC입니다. 라펜스 띄워줬어요. 원드리블. 자, 브랜든 브라운 가로막혔습니다. 코너 지역 최진과 라인업이 섭죠. 인앤아웃. 빠르게 넘어옵니다. 김지원의 선택했어요. 패스아웃. 완벽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7점 차까지 불편해낸 KCC. 흐름은 KCC입니다. 더 좁힐 수 있을지. 페인트적 공략. 이번에 송창용 열어냅니다. 송창용인데 아주 멋진 페이크네요. 네. 또. 이진욱 치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슛 시도합니다. 오! 명중합니다. 빅샷. 자, 그럼 버저비터. 이진욱 선수가 시간을 다 보면서 아주 멋진 버저비터를 보여주네요. 오늘 홈경기 팬들께 최고의 선물을 보냈고 형들은 기뻐합니다.